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인 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리며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찬송가 음악회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에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다 문득 예전에 읽은 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으니 고난은 피하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예감합니다. 모든 깨우친 영혼들은 다른 입으로 한 목소리를 냅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그것은 연단을, 그 연단이 있어야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마침내 참 소망이 그 안에서 탄생한다고. 고난 없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지 못하고 검은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수용할 믿음의 힘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족함을 인지하기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하려 합니다.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를 기억하며 마지막 곡으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